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수구가 이제 막혔어요. 저희 집 하수구 잘 막히네요. 이제 기름진 거를 많이 이제 하니까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하수구가 막혔는데 이것 때문에 그걸 샀어요. 그 뭐지? 뚫는 거 샀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뚫는 거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이제 락스를 한 통을 다 붓거나 아니면 그 뚫는 거를 부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린 뚫어뻥이라고 하죠. 저도 이런 걸살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대충 이거 넣는 거는 2리터잖아요. 2리터인데 500 정도 넣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500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눈금이 있죠. 여기 450이잖아요. 450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리터 반 정도? 1리터가 안 되게. 1리터의 병에 반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거기 설명서에 나왔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안 열리면 눌러서 열면 되겠죠? 아이들 위험하니까 안전마개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이 정도, 이 정도죠? 500리터. 정상, 그러니까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정 용량이 있어요. 그 적정 용량을 지키시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덮어주면 되거든요? 잠시 멈춰놓고. 이렇게 덮어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설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 보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0.5리터, 그러니까 500ml를 넣고, 30분 후에, 이제 물을 부어달라고 하는데, 그쵸?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 주의사항, 그쵸? 이거 아니면 락스를 부으셔도 돼요. 근데 락스 비싸잖아요. 그쵸? 이건 굉장히 경제적인데. 저이 제품 홍보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언제나 뭐, 홍보하면, 그러니까 제품을 주시면 그 제품을 이제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홍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니까 뭐, 대충 저는 한 박스 샀거든요? 이제 박스 단위로 사면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렴하게 잘 구매해서, 이제 언제나 후기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써보고 후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저기 막힌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이제 듣죠. 소리를. 근데 이제 이런 거 사용하면 편하겠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